안녕하십니까? 피스인사이트의 이영아입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에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남북한 우리 민족의 문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통일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감동의 통일 노래 공연 현장, 통일의 뿌리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사랑해온 운동 씨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절절한 멜로디, 신나는 리듬, 나이가 지긋하거나 혹은 젊거나 제각각 다른 노래를 불러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어쩜 그런 곡을 쓸까? 그 감성과 행복을 많이 주신 분 같아요. 그냥 잔잔하게 노래 잘하시는 분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생긴 것도 잘생기시고. 1980년대 촉촉한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가수 송시현 씨.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12개월 동안 매월 새로운 음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또 꼭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남기고 싶은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중심에 두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것은 물론 통일을 주제로 대중과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통일이 대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그리움 혹은 통일이 전쟁이나 뭐 더 큰 악재로 연결돼서 가슴 아프게 상처받는 이런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음악가로서 음악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어떤 그리움, 희망, 그리고 미래를 달려가는 어떤 우리 모두의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냥 피상적인 단어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좀 더 밀착해지길 바라고 그리고 더 통일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연속 시리즈를 이렇게 만드신 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꼭 통일이 금방 될 것 같고요. 꼭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남자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신나는 통일 노래. 이산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워하는 남자의 모습에 녹여냈습니다. 둘, 셋, 고, 팔, 포.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엔 저는 약간 더 진지하고 발라드 곡일 줄 알았는데 댄스 곡이라서 더 멜로디도 쉽고 되게 좋아서 통일송에 약간 더 재밌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통일송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좀 통일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통일해요 꼭 해요 맘속에 담은 말 참 많지만 통일해요 꼭 해요 오늘만큼은 함께 웃어보아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일단 제일 유명한 금강산 백두산 꼭 가보고 싶고요. 평양에 가서 저희 하이포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저는 일단 북한 친구들을 사귀고 싶고요. 아름다운 뷰들 같은 거 다 보고 싶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한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음악의 힘을 빌린다면 다가올 통일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 함께 통일 노래를 듣고 부르며 분단의 슬픔을 달래는 동시에 떨리는 마음으로 통일을 기다려봅니다. 분단 70여 년. 말도 글도 생각도 너무 달라진 남과 북이 오늘 갑자기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뭘 하면 좋을까? 서로 살을 맞대고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피어나는 형제애. 어떤 준비물도 없이 즉석에서 즐길 수 있는 씨름은 어떨까? 분단 70여 년. 그동안 참 많은 것이 변했지만 씨름만큼은 그 원형을 지키며 남과 북 모두에게서 사랑받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함께 즐기며 웃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운동 씨름. 씨름은 하나다. 1980년대 전 국민을 열광케 했던 국민 스포츠를 꼽으라 하면 단연 씨름이라 할 수 있다. 83년 민속 씨름위원회가 출범하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씨름 전성시대에 그 서막을 열었는데 첫 천하장사 대회에서 한라장사인 이만기가 최고 체급의 백두장사를 꺾고 천하장사로 등극. 국민스타의 반열에 오르는가 하면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와 거인 이봉걸의 라이벌전에 이어 저돌적이고 진화된 기술로 씨름의 새바람을 일으킨 무서운 10대 강호동의 등장까지 화려한 기술과 박진감 넘치는 승부로 씨름대회가 생중계되는 날은 시내 차가 없을 정도였다는데 90년대 초에 출범을 시작해서 90년대 후반까지 인기는 이 TV 중계가 9시 뉴스를 뒤로 밀려내고 결승전만 1시간 반 정도를 할 정도로 국민적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었죠. 이런 씨름의 인기, 북한에서도 다르지 않다. 북한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추석을 전후해 대황초상 전국 민속 씨름 경기가 전국으로 생중계되는데 고향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관객들도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등 북한에서 씨름은 다른 어떤 체육 종목보다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순금으로 제작된 금소방울에 무게가 1톤에 달하는 황소를 부상으로 준다는데 옛부터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로 발전되면서 이 재산의 가장 큰 의미와 그리고 부의 상징 그리고 이 힘의 상징인 황소를 주게 되었는데요. 북한에서도 큰 행사 때나 명절 때는 항상 씨름대를 하면서 전국 장사들이 다 모여서 시합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승 장사에게는 아직까지도 황소를 주고 있고요. 이처럼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씨름을 즐겨왔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벽화인 각조총을 보면 기골이 장대한 남자 두 명이 상대 어깨에 턱을 얹고 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엔 단오, 한가위 등 명절은 물론 모래사장이나 시골장터, 마을 한가운데서 경기가 열릴 만큼 인기였다. 또한 남자라면 친구들과 우통 벗고 씨름으로 힘겨루기 한 기억.
한 번쯤 있을 텐데. 씨름이 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 어렸을 때부터 어느 곳이든지 두 사람 이상이 만나면은 자기의 기량과 힘을 뽐내고 재미있는 놀이로서 온 국민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그렇다면 북한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과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를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대학교 씨름부 선수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기술이 대체롭지 않고 한정적이고 의상부터 저희는 위통을 까고 하는데 좀 이 옷을 입고 하니까 북한 거기서 씨름하면 다칠 것 같은데 땅바닥이 모래도 아니고 제가 1등할 것 같은데 여기 천안에서 모를 것 같은데 모래판 위에서 시합을 벌이는 남한의 씨름과 달리 북한의 씨름은 매트 위에서 상의를 입고 서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한다는 것과 삿발을 잡는 법이 다르다는 걸 제외하면 남북한의 씨름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4년에는 북한이 씨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돌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하면서 현재는 남북이 각각 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가뿐히 드러매치고 안다리 기술에 걸려 넘어져도 마냥 즐거운 우리 민속운동. 한 뿌리에서 시작된 씨름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언젠가 우리를 연결해 주기를. 남북 공동 씨름 대회가 열릴 그날을 기대해본다. 이상으로 피스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